군관고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멕시코를 대표하는 모델들과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모델들을 1대1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장르가 다양해지고 연주자들은 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가 가능한 팬더의 기타를 원했습니다. 브릿지 포지션에 험버커 픽업을 장착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팬더 고유의 빈티지한 사운드와 험버커 픽업의 고출력을 더해 수많은 장르의 연주자들에게 선택받게 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멕시코와 스콰이어에서 제작되는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병원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모델이 스콰이어 클래식 5 세븐티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이것도 라지에드예요.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4페러. 근데 예, 스콰이어랑 우리 맥펜이 네? 미국보다 색깔도 더 다양하고요. 그렇죠.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이런 색깔 진짜 고급스러운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이 팬더에서 네. 이 알파인 화이트 말고 네. 이 올림픽 화이트 말고, 올림픽 화이트 말고 이렇게 알파인이나 클래식 계열 새하얀 기타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다 좀 느리끼리하죠. 다 굉장히 멋지게 네, 외관이 잘 뽑혔다. 멋쟁이 색깔인데 다들. 네. 네. 그럼 스콰이어부터 네.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좀 험버커 위주로 한번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팬더 디지바, 멕시코 사운드를 들어보고 디지바들인지 잘 친다. 가볼까요? 예. 예. 험버커 와우 반응 너무 좋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잘 키운 험싱싱 하나 예. 열 험험 안 부럽다. 아, 그렇죠. 예전에는 예. 팬더의 험싱싱 이 약간 뭐랄까 죄악시됐던 시기가 있었죠. 시기도 있었고 밸런스도 더럽게 안 맞았어요. 네. 험에다 놓으면 막 떠나갈 것 같고 그쵸. 싱에다 놓으면 안 들리고 예. 최근에는 무대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험싱싱 모델. 다 험싱싱이야? 다 거의. 정말 자주 보고 네.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싱글 픽업과 험버커 픽업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서. 예, 옛날에 진짜 못 맞췄어요. 지금은 엄청 잘 맞춰서 네. 이 어떤 장르든 네. 어떤 픽업 포지션에 연주를 하든 네. 연주자가 원하는 이 사운드를 정말 잘 뽑아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모델의 사양 예.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멕시코 모델 같은 경우는 엘더바디, 메이플랩, 예. 포페로 핑거보드,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랑 어허. 알리코 5 싱글 콜 픽업셋이 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예. 포퓰러 바디,
오호, 네이플렉, 인디언 로렐 핑거보드,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험버커와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셋이 장착이 그럼 거의 됐습니다. 똑같은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네요. 네. 네. 이 나무, 목재도 그렇고 뭐 지판, 네. 핑거보드도 그렇고 픽업들도 그렇고 이 분명 그레이드가 있겠지만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아, 가장 흡사한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뤄봤던 50 텔레캐스터나 60 스트라토캐스터나 사양은 다르지만 그 큰 코어 사운드는 느낌이 동일했단 말이에요.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더가 이 그 전통과 어쨌든 최정상의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네 기타들의 이 금난우기를 그렇죠. 만약에 심하게 해버렸다. 사운드도 완전히 다르다. 막 야. 너 스콰이어스니? 스콰이어는 스콰이어 소리밖에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금나누기를 해버렸다면 연주자들이 등을 돌렸겠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한 2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정말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팬더 사운드를 선사를 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랙과 텔레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죠. 네. 팬더 아니면 스퀘어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주감은 어떠셨나요? 연주감은 진짜 눈 감고 치면 뭔지 몰라요. 네. 그리고 험버커 사운드는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다크한 브라운 컬러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안 좋아했는데 이뻐요. 얘는 색깔 잘 나왔습니다. 네, 의외로 이게 힘든데 이런 컬러 팬더에서는 네. 거의 못 만나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뭐 커스텀 샵에서나 가끔 나올 법한 커피 캐러멜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크 초콜릿 같기도 하고 네, 또 까만 피카드 저 참 조화가 힘든데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스콰이어가 좀 더 이런 컬러 베리에이션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울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팬더에서 못 만나는 컬러들도 스콰이어에서 자주 만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병원 선생님과 스콰이어 그리고 팬더 멕시코의 제품을 비교를 해봤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야오.